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무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색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환상적인 수중 발레를 선보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피에로는 능숙하게 재주를 부립니다. 시원한 수족관이 일터인 수중 배우들에게 폭염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На улице очень жаркая погода, а мы работаем в аквариуме. Здесь очень прохладно и свежо. На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전남 최대 규모의 냉동 창고 문을 열자 한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작업자는 두툼한 외투에 장갑과 마스크까지 쓰고 수산물을 옮깁니다. 제가 이 냉동 창고에 들어온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입이 얼어서 제대로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인 냉동 창고는 절정의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더군다나 혹서기에 안에 들어오면 영하 20도가 넘으니까 여름에는 할만하죠. 몇몇 일터에서는 갈수록 기세가 등등한 찜통 더위도 다른 세상이 일인 듯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